페이지 113. 그다음에 강의 노트는요. 강의 노트는 127쪽이에요. 문제집은요. 113페이지. 공동 소유고요. 그다음에 강의 노트는요. 강의 노트는 127페이지요. 자, 공동 소유예요. 지금 보고 계시나 찾았어요? 찾았죠? 자, 지금부터 공동 소유 보면요. 강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합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유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공유하고 총유는 우리가 뒤에서요. 구별을 또 해요. 합유 따로 나오고 총유 따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먼저 공유라는 것은 뭐냐. 공유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 이렇게요. 그런데 이때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처분하냐. 타 공유자예요. 뭐가 필요가 없냐?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분 처분 자유, 자기 멋대로 처분해요. 공유는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렇게요. 한꺼번에 다 설명하지 않고 그때부터 설명할게요. 여기서 청구권의 말 앞에 무슨 말 있죠? 분할 있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하고요. 형성 판결의 경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요. 그 다음에 공유 분할 청구권은 분할 금지 특약이요. 그래서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요. 이 분할 금지 특약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있고,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하면 다시 갱신하죠.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공유고 지분 처분의 자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유는 뭘 가지고 있냐?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분은 먼저 무슨 등기를 해야 되죠? 공유의 등기를 해야 되고요. 플러스 지분의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라고, 공유와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공유와 지분은 뭐한 걸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균등한 것으로 추정. 그 다음에 첫 번째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분이라는 것은 등기 부상의 지분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분이 다를 수 있어. 그럼 등기 부상 지분은, 실제 지분은요. 갑의 지분은 3분의 2고, 을의 지분은 3분의 1인데요. 등기부에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2,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등기 부상 지분은 어떡하냐? 제3자. 항상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제3자가 있으면 등기부를 기준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간. 당사자 간이면 공유자 간이죠? 공유자 간에는 뭐로 본다? 실제 지분으로 간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죠? 지분에 따라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 이렇게요.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없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는데, 여기서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죠? 1년 이상.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을 내가 살 수 있죠? 이것을 지분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청구권 앞에 매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죠. 그러면 그 상속인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지분은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뭘 한다? 기속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지분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고, 먼저 이제 우리가 공유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공유 관계요. 첫 번째 뭐냐면, 사용하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사용과 수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공유물 전부를요,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죠.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보존행위라고 했죠. 이 보존행위하고 뭐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냐? 세 번째, 관리행위. 이 두 가지만 딱 이해하면 공유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공유는 정말 문제가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씩 빠질지 몰라도 매년 시험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공유가요. 그래서 보존은 누굴 위해서 보존하는 거죠? 공유자 누굴 위해서? 전원.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보존하기 때문에요. 뭐 무슨 말이 나오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 불법이란 말이 나오고 무효라는 말이 나와. 무효. 그래서 불법하고 무효요. 여기서 불법 점유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 무효 등기라고 하는 것이 나와. 그래서 불법 점유, 무효 등기, 이렇게요. 이런 말이 나오면 누가요? 각자가요.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한 거다. 그다음에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이라고 무효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관리죠.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된다? 지분의 과반수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지분의 과반수가 되죠. 과반수가 되면 타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 타 공유자. 타 공유자예요. 동의가 필요가 없어. 동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이 이 말이죠. 타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임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임대. 또는요, 뭐를 할 수 있다? 지분이 과반수면 점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유나 임대를 할 때는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네 번째, 처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처분하고 변경인데, 여기서 처분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중요하냐? 처분이라는 것은 공유하는 대지죠. 갑하고 병이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다 건물에 신축을 하죠. 신축을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처분행위라고 하죠. 처분행위는 뭐다?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때는 신축하죠? 처분하죠? 전원에 동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처분,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변경은 공유물 분할이죠, 분할. 공유물 분할. 이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공유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이제 이렇게 공유 관계가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2가 이렇게 있죠. 이 3분의 1을 뭐한다? 지분의 과반수라고 하죠. 그럼 지분의 과반수가 있죠? 지분의 과반수가 있으면 타 공유자. 타 공유자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죠. 타 공유자 동의가 필요 없이 지분의 과반수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점유할 수 있다. 하나는 뭘 할 수 있어요? 임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뢰가 한 사람이 이 공유 토지 전부를요. 자기가 과반수니까 전부를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점유를 전혀 못하죠. 그럼 어떡한다? 을은 갑한테 이 토지 전부를 임대해 줄 때 만약에 30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자기 지분은 3분의 2니까 20만 원이죠. 여기는 얼마죠? 3분의 2니까 10만 원이죠. 그래서 을은 갑한테 10만 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면 돼. 그런데 이 토지 전부를 을이요. 이렇게 병에게 임대를 주죠. 이 사람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은 적법한 점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가 나온다? 90만 원이 이렇게 나오죠. 90만 원. 90만 원 나오죠? 그럼 90만 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90만 원 나오면 이건 돈이잖아요. 돈. 돈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요. 각자. 각자가 지분만큼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자가 지분만큼 나누어 가죠. 각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각자가 지분이니까 이 사람의 지분은 얼마죠? 3분의 1이죠. 이 사람의 지분은 얼마죠? 3분의 2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90만 원을 일단 을은 이 공유 토지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줄 수 있어. 갑의 동의 받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는 줄 수 있대. 돈은 어떻게 하냐? 지분만큼 나누어 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아서? 90만 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30만 원을 갑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분의 3분의 1만큼, 3분의 1만큼 30만 원이죠. 이 30만 원을 병한테 청구를 못해.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을에게 청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만큼 뭐를 청구 못해? 인도를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해. 인도. 왜냐면 이 사람은 적법한 점유자이기 때문에요. 소수 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갑의 지분이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소수죠? 소수 지분권자가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다.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점유를 하려면 지분에 뭐가 있어야 되냐? 과반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의 지분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점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점유하지 못하니까 3분의 1만큼 점유하면 그것은 불법 점유가 돼. 만약에 불법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죠. 그럼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되냐? 저기서 보존이란 말이 튀어나와야 돼. 불법. 그러면 여기서 무슨 보존이죠? 보존 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보존 행위는 누가요? 각자가.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말한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해. 이것을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점유일 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등기. 등기는 자신의 지분만큼 등기해. 지분만큼. 그럼 여기에서요. 을의 지분은 얼마냐?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등기하는 거예요. 3분의 1만큼. 알죠? 3분의 1만큼 뭘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3분의 1만큼 등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전부를 등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전부를 등기하면 3분의 1은 그 전부 속에는 3분의 1이 들어있죠.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죠. 3분의 2는 무효이다. 그래서 3분의 2는 무효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무슨 등기냐? 무효죠. 무효 등기죠. 그럼 무효란 말이 딱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되냐? 무효. 그러면 또 여기서 무슨 말이? 보존이라는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의 의미는 누가 한다? 각자가. 뭐에 대해서? 전부.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전부는 3분의 2 전부의 말소를 청구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나오죠, 돈. 돈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부당 이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손해
배상이란 말이 나오죠. 이렇게 부당이나 손해배상 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항상 돈은 어떻게 하냐? 각자가 뭐만큼이다? 지분만큼이다 이 말이죠. 여기 있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분 공유라는 것은 대개 우리가 책을 보거나 이러면 되게 복잡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점유 아니면 등기 아니면 돈 이 세 가지에서 모든 게 끝나고 거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보존행위 아니면 관리행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만약에 분수로 뭐가 나오잖아요. 갑의 지분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 나오면 항상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셋 중에 하나다. 정답은. 무슨 말이겠죠?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이 내가 지금 강의하지 않은 것들도 이제 종문 같은 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 나올 수 있죠. 여러분요. 토요일날 여러분 그 고합 선생님 강의하죠? 강의하는 것은 이번 주부터 아마 민법 전문하고 같이 가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문이라고 하는 것을 조문을 또 따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조문 읽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서 순서대로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자료가 오면은 학원에서 자료를 준비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하는 것은 조문 읽는 것까지 다 세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외에는 조문을 보시면 돼. 자, 한번 봐요. 문제요. 113페이지. 문제집 113페이지. 108번 한번 보세요. 108번. 자, 108번.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줄고 공유물. 봐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뭘 얘기했냐. 여기 항상 조심하게 얘기 보면 뭐죠? 지분이죠. 지분은 뭐냐?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해. 근데 지분하고 비교된 게 뭐냐? 그것은 공유물이에요. 공유물. 공유물은 어떡한다? 그것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뭘 한다?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 자, 그 다음 또 봐. 또 여기 봐봐요. 우리가 지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지분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냐? 공유관계라고 하는 말이 나와. 관계. 그러면 지분권, 그럼 뭐다? 여기서 언제나 각자라는 말이에요. 각자. 공유관계, 그럼 뭐냐? 전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 여기 지분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데 공유물, 그럼 공유물, 공유물을 처분한다. 지분을 처분한다. 다르잖아요. 지분을 처분한다. 각자가 하는 거예요. 공유물을 처분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원이 하는 거예요. 지분권이다. 그러면 각자예요. 공유 관계다.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은 원주 공유사건이다. 이 학원에 대해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 또 아주 많은 학생들이 지금 뭐죠? 합격탁감 동영상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동영상을 듣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관계는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한번 봐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줄고 봐. 공유물을 처분 줄고 공유물을 처분은 이퀄 전원의 동의예요. 전원의 동의를 뭐라고 표현하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동의 없이는 절대로 뭐를 못한다? 처분을 못한다. 알겠죠? 자,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줄고요. 우리가 관리 비용이라고 했죠. 관리 비용은 어떻게 돼요? 비용이죠, 비용. 여기 봐봐. 권리, 뭐죠? 권리와 의무죠. 이런 권리와 의무. 이런 비용은 의무잖아요, 의무.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하냐? 지분으로. 지분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 줄 것이고 맨 끝에 부담한다. 부담한다가 뭐죠? 비용을 부담한다. 의무죠. 의무.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3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이죠. 본질적 부분이죠. 이게 이제 3번이 최근 2, 3년 사이에 다른 모든 국가 곳에 다 나왔던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도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얘기 한번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야간반 때문에요. 주간반은 강의를 계속 듣는데 야간반 강의를 못 듣기 때문에요. 4월 말이나 5월 달부터는 일요일 날 있잖아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특강 자료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기 하나씩 가지고 이것은 국가 곳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동안. 국가 곳에 나왔던 것은요. 지문을 가지고 이것은 민법 총칙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강의하면 민법 총칙에서부터 특별까지 다 듣죠. 물론 뭐 자세하게는 못 듣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들 그러니까 한 해 듣고 봐봐. 2016년 듣죠. 그러면 2015년은요. 2016년하고요. 한 85%가 똑같아요. 문제가. 알겠죠?
이 두 개를 듣고 이걸 듣잖아요. 그러면 정리할 것이 5%도 안 남아요. 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어? 그러니까 문제가 모든 문제가 하나 문제보다 한 100문제 이상씩이거든요. 한 내용, 우리 공유여기서 범위하고 똑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100문제 이상씩 문제를 한 번씩 풀어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0월달 되기 전에요. 2017년 거 한 번 또 볼 거예요. 전체 범위를. 보면 그러면 100이니까 거의 500에서 600 문제를 푸는 거죠. 여기 있는 문제가 한 680 문제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곳곳이 몇 개 한 2, 3년 것만 딱 합하면 그건 뭐 퍼펙트한 것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안 나오다가 나온 게 바로 3번 지문이에요. 3번이 최근 2, 3년 안에 다른 곳곳이 다 나왔던 거란 말이죠.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본질적 부분을 침해잖아요. 이런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면 돼요. 지문권은 소유권의 일종인데 특약은 공유지문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3번 틀렸죠? 4번 과반수 지문권자죠. 과반수 지문권자 줄고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줄고 이런 말이 좀 어려워. 배타적인 사용수익 줄고 봐. 배타적인 사용수익 이퀄 그것을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이런 봐봐. 이런 봐봐. 여기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으면 나 위에 어느 누구도 이 물건에 대해서 손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죠.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다는 말은 뭐냐? 혼자서만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한다? 단말로 점유라고 한다. 점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이 지금 얼마죠? 과반수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임대를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이때 제3자 뭐죠? 적법한 임차인이죠. 적법한 임차인.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와의 사이에서도 뭐가 된다? 적법이다, 적법. 알겠죠? 5번요.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줄고 맨 앞에 소수 지분권자가 두 번째 저 가운데 점유하고 있는 경우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점유 이퀄 불법 점유. 불법 점유 그러면 옆쪽 웃고 불법 점유 옆쪽 웃고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불법 점유니까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우리가 불법 점유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불법 점유 그러면 보존 행위가 튀어나와야 돼. 무슨 행위? 보존 행위. 보존 행위가 튀어나와야 돼. 이런 보존 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하는 거죠. 각자가. 그래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 다른 소수 지문권자를 말한다? 각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각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109번 한번 보셔요. 109번부터 여러분 쭉 보면, 최근에 문제를 여러분 봐봐. 109부터 쭉 한번 보면, 112번까지가 다 뭐라고 나왔죠? 지분에, 지분, 이걸로 나왔죠. 이거, 여기. 이 두 가지로 나왔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계속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아주 간단해요. 뭐를 암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보존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특히 보존은 뭐다? 불법 점유, 무효 등기란 말이 있을 때 각자가 전부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존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전원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권을 한 사람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관리. 항상 관리다. 관리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다. 뭐다? 지분의 과반수다. 점유하고 뭐하고? 임대 주는 것. 알겠죠? 점유와 임대. 그 다음에 등기. 등기는 무슨 것만큼만 등기한다? 자기 지분만큼은 무조건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넘는 것만 말소를 해야 돼. 돈. 부당이득이라든가 불법행위가 손해배상이 나올 거예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항상 무슨 말이다? 각자가 뭐만큼이다? 지분만큼.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갑의 토지를 갑이 3분의 엑소 토지를 갑의 3분의 2 줄고 3분의 2 과반수. 중요하죠 이게? 3분의 2가 어마무시 중요해. 을은 3분의 1이다. 자요. 1번. 병이 갑으로부터 갑이 누구죠? 과반수죠? 엑소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얻받아 점유한다. 병이 동그라미 명태 갑으로부터 줄고 과반수죠. 명태 허락받아 점유. 허락받아 점유 적법한 임차인이죠. 알겠죠? 임차인. 을은 누구다? 소수죠. 소수. 병을 상대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안 된다. 또 써.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쓰고 그다음 옆에 또 뭐라 써야겠죠?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X.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X.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X. 이렇게. 자,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 되나요?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자출고요. X 토지 전부, 나 바로 옆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딱 거기요. 봐봐요. 등기는 뭐만큼이다? 지분만큼이다. 갑의 지분은 얼마다? 3분의 2다. 그러면 전부가 무효다? 3분의 2만 무효다? 3분의 1만 무효다. 3분의 1만. 어? 3분의 1만. 말 잘못한 거야, 내가. 3분의 1만 무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무효니까 3분의 2는 유효고 3분의 1만 무효죠? 그러니까 말소를 청구할 때는 얼마만 말소한다? 3분의 1만. 이게 중요해.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가야. 재밌는 말이죠. 을은, 을의 지분이 얼마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 줄고 봐. 3분의 1만, 이 말, 3분의 1만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가, 뭐라 한다?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것을 한번 비꾼 거죠. 을은 자신 것만큼만 말소해달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3번은요. 엑스토지에서 정명의에 딱 나오죠. 정. 정은 공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무슨 뭐라고 나왔어? 원인 뭐라고 돼 있어? 무효란 말이 안 돼. 무효. 무효 동그라미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하고. 무효 등기 그러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 행위가 튀어나와야 된다니까요. 동포 여러분. 무슨 행위? 보존 행위. 무효 등기잖아요. 여기 봐봐. 불법 점유. 뻘겋게 해놨네. 뻘겋게. 중요하니까. 알겠죠? 무효 등기. 불법 점유. 무효 등기. 딱 나오면 무슨 행위가 딱 튀어나와야 돼? 보존 행위. 보존 행위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의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돼 있는 경우 을은 정을 상대로 줄고 등기 전부 왜요? 무효가 전부가 무효니까 전부 말소를 청구하고 3분의 1이 무효면 3분의 1 전부를 말소를 청구하고 3분의 2면 3분의 2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죠. 여기는 뭐죠? 전부가 무효죠. 그러니까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죠. 4번 무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맨 끝에 봐. 두 번째 주 맨 끝에 봐. 무슨 말인가 딱 보면 손해배상 청구라고 돼 있네. 줄거. 손해배상 청구 줄거.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각자 플러스 지분만큼. 각자 플러스 지분만큼. 그리고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왔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자신의 지분 딱 거기만 줄거. 자신의 지분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죠? 손해배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손해배상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지. 다시 한번 보면, 무가 X토지 위에 줄고,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 줄고,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 줄고서요? 거기서 뭐냐? 밑으로 줄고가지고, 거기서 뭐냐? 불법 점유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런 말 들어봤나요?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뭘 한다? 점유한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뭐 하고 있다? 불법 점유. 그러니까 이것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은 불법 점유 이 말이죠. 알겠죠? 옆줄 긋고 각자 전부 반환 청구.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해.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얘기한다? 보존이다. 보존. 그 다음에 5번은요. X토지가 뭐다? 나대지다. X토지가 나대진 경우 갑은 의뢰 동의 없이 X 뭐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줄거 봐. X 토지 줄거 봐. 공유지죠. 공유지. 공유지라고 써봐. 공유지는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맨 끝에 건물을 신축 줄거 봐. 건물을 신축. 그것을 써 거기다 건물 신축은 써 처분 행위. 여기 나왔죠? 처분명 봐봐.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 처분이다. 처분은 무슨 동의에 쓴다? 옆줄 긋고 전원의 동의.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갑은 을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뭘 해야 돼? 을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동의 없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답은 1번. 자, 110번 아주 간단하죠. 이제 하나 풀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110, 109, 110, 111, 112 풀다 보면요. 공동 소유가 모든 거에 다 끝나. 정말이라니까요. 자, 110번 보면 갑과 을은
X 토지를 2분의 1씩. 뭐라고? 2분의 1. 그럼 누가 가반수죠? 누가 가반수야? 가하고 중에서 누가 가반수? 이게 아주 중요해. 우리 사법시험에도 이렇게 나온다니까. 2분의 1이라고. 왜요? 2분의 1을 사람들은 가반수로 착각을 한다니까. 2분의 1은 반수지 과반수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뭐다? 둘 다 소수야, 소수. 둘 다 소수라고. 이걸 알아야지. 1번.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제3자 줄고 제3자 명의 줄 것이고 무효 동그라미 등기 동기 무효 등기네. 무효 등기. 그런데 봐봐. 봐봐. 이게 여러분요.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봐봐. 공유물에 대해서는 공유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전원이 동의했어야지만 지분에 대해서는 각자 간다고 그랬죠. 지금 봐봐. 공유물에 대해서 제3자의 등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갑의 지분에 대해서 제3자의 무효의 등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겠죠. 갑의 지분이죠. 갑의 지분. 그러니까 침해를 입은 것은 갑하고라고 둘 다 침해를 입었어요. 갑만 침해를 입었어요. 그걸 알아야죠. 공유물에 대해서 등기했다 그러면 갑을이 다 침해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갑의 지분만 침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침해를 받았으니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사람은 갑이다, 을이다. 갑만 말소로 청구하죠, 갑만.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서는. 알겠죠? 을은 공유물의 보조로 행위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지금 갑의 지분이니까. 그럼 항상 지분은 누가 한다? 각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지분이 침해를 받았으니까 갑이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유물에 대해서 그럼 누가? 전원이. 갑 또는 을이. 갑이나 을이.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갑의 뭐다? 지분. 지분은 누가 하는 것이다? 각자 항상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갑의 지분이 정으로부터 침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갑이 정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야지 을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 갑이 줄 동그라미 소수. 소수죠? 그런데 을의 동의 없이 줄고 단독으로 사용이죠? 단독으로 사용을 뭐라 한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단독으로 사용이 뭐예요? 점유죠, 점유, 점유. 사용한다, 사용하려면 점유해야 되잖아요. 적법이다, 불법이다. 아, 불법 아니야, 불법. 불법 그러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한다. 각자가 누구다? 을은 두 번째 줄, 보존행위로 전부, 바로 옆에 반환, 바로 옆에 전구,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과 을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줄고요. 각 특정 부분 줄 것이고 구분하여 소유, 구분 동그라미, 소유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구분 소유족, 공유족, 공유 등기족, 공유. 갑이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의 건물을 신축 줄고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는 지상의 건물을 신축. 그 다음에 맨 끝에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하고 줄고 공 신축에다 동그라미 하고 써. 법정 지상권 성립 가능. 법정 지상권 성립 가능. 이렇게. 3번은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 4번하고 5번을 보고.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 뭐라고요? 갑이 동그라미 소수. 배타적으로 사용이 무슨 말이라고? 점유라고. 그러면 적법이라고? 불법이라고? 불법이죠. 불법이가 두 가지다. 하나는 반환 청구가 있고, 하나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그런데 맨 끝에 뭐라 나왔어? 반환 청구라고 나왔어요? 부당이득으로 나왔어요?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뭐죠? 돈이죠, 돈. 손해배상. 여기 봐봐.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은 돈이라고. 돈은 누가 청구한다고?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그러니까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을은 그의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가 뭐냐 이 말이죠. 뭐냐. 알겠죠? 부당이득이냐 손해배상이냐. 그럼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5번.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제3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제3자가 자기 명의로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 무슨 뭐라고 그래? 아니 무효 등기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런 봐봐. 여기 봐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론 시험을 쳐가지고 충격을 많이 먹은 건 사실인데 여기 한번 봐보라고. 그게 지금 충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여기 공유는 되게 간단하다니까. 공유는 뭐만 보라고 했을까? 점유냐? 등기냐? 돈이냐? 이것만 보라니까. 되게 간단하다고. 점유는 뭐가 있어야 돼?
과반수. 등기는 뭐만큼? 지분만큼.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뭐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이것만 딱 알고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예요? 갑이 의뢰 동의 없이 X 토지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아니, 5번이죠.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 토지 소유권 있는 등기를 다 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등기? 무효등기. 그러니까 무효등기잖아요. 무효등기로 무슨 말이 튀어나와? 보존행위. 보존행위 누가 해? 각자가. 알겠죠? 그래서 갑이나 을은 두 번째 줄, 보존행위로. 무효의 등기. 전부 말소 청구. 이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자, 그럼 봐봐. 이제 4번. 3번. 그럼 여기 잠깐 지워야 돼. 여기 봐봐요. 올해는 뭐냐면, 구분소유적 공유 몇 번 했었죠? 구분소유적 공유는 뭐냐? 이게 지금 LH공사, LH공사. LH공사 땅인데 땅이 너무 커. 그래, 땅이 안 팔려. 그러니까 LH공사가 토지를 분할을 해, 분할. 분할을 이렇게 분할을 해. 알죠? 그래가지고 이 토지를 분양을 해, 분양. 분양을 한단 말이죠. 어?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분양을 해. 그래서 여기는 누구다? 갑. 여기는 누구다? 을. 이렇게 분양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등기부가 어떻게 있어, 등기부가? 1번 LH공사. 그러면 토지가 지금 몇 개요? 두 개. 그러면 1부동산이 1등기니까.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두 개 있어야 되죠? 어? 두 개 등기부 있어야 되는데, 등기부를 두 개 만들지 않고 등기부를 그냥 옛날 등기부 그대로 쓰는 거야. 1번 LH공사. 그럼 2번이요? 2번. 갑의 지분 얼마? 갑의 지분 얼마? 3분의 2. 좀 더 크잖아요. 딱 보면, 안 커? 크네. 알겠죠? 여기 의 지분 얼마? 3분의 1. 이렇게. 무슨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2억 주고 샀고, 이 사람은 1억 주고 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토지가 분할된 상태에서 땅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죠. 그러면 등기부가 따로따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등기부가 딱 봤더니 항상 제3자를 뭘만 쳐다본다? 등기부를 딱 쳐다봤더니 제3자가 아 3분의 2, 3분의 1로 되어 있네. 이걸 뭐라고 그래? 공유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갑하고 그러면 여기는 누구 거고 여기는? 여기를 딱 분할해가지고 여기는 갑의 거고 여기는 을의 거잖아요. 각자가 소유자죠? 각자가 소유자인데 등기가 지금 하나로 돼 있죠? 우리가 아파트, 뭐죠? 땅은 각각인데, 따로따로 소유자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땅이 몇 개로 되어있어요, 지금? 한 개로 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소유자란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구분 소유. 아파트가 똑같잖아요. 구분 소유적, 뭐라 한다?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누구 것이다, 완전히. 갑의 것이다. 그러니까 갑이 자기가 점유하는 부분인 건물을 신축을 해. 그럼 신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가 동일하죠. 법정지상권 봐봐. 법정지상권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나서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법정지상권. 그래서 여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3번의 경우는 구분 소유적 공유죠. 그러니까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건축했죠. 적법이고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뭐가 인정되니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니까. 이렇게. 정답은 1번. 111번. 갑을병은 아무튼 희한하죠. 10%, 30%, 60이네. 아무튼 누구만 중요해? 병만 중요해. 병은 60이니까 몇 퍼센트다? 50을 넘었죠? 그러니까 과반수죠. 병만 과반수다. 1번.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죠? 상속인 없이. 알겠죠? 그러면 병의 지분은 누구한테 간다? 갑하고 을한테 간다. 갑하고 을한테. 알겠죠? 갑하고 을한테. 1:3으로 가죠? 지분의 비율로. 국유가 된다. OX. X. 그 지분은 갑과 을에게서 갑과 을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갑과 을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병, 동그라미,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등기 동그라미, 점유하고 등기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면 등기, 그럼 어떻게 돼? 등기. 등기는 뭐만큼? 지분만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단독으로 전부 다 등기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지분은 얼마예요? 60%.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만 유효이다? 60만 유효이고, 나머지 40은? 무효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는 전부를 말소해달라고 해요? 40% 말소해달라고 그래요? 40%를 말소해달라고 한다. 갑은 등기 전부 틀렸네. 등기 전부 그러면 안 돼.
얼마? 40%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3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에게 왜요? 병 동그라미 과반수.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줄고, 아주 중요해. 동의 없이. 그 다음에 정에게 줄고, 임대한 경우 맨 끝에 적법. 그 을은 정상대로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또 써야 되겠죠. 뭐라고 써야 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정에게 임대. 정에게 병이 동그라미하고 맨 끝에 정에게 임대 적법. 그런데 여기요. 뭐라고 하냐? 맨 끝에 두 번째 주 맨 끝에 봐봐.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돼 있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돼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봐봐. 여기 지금 봐봐. 이게 가반수죠. 가반수가 임대를 줬죠.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반환을 청구해야지. 적법한 임차인한테 반환 청구하면 돼, 안 돼? 30만원. 인도 청구 안 된다고.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갑은 정을 상대로 그러면 안 되지. 정을 상대로 그러면 안 돼.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병을 상대로. 알겠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아니, 병을 상대로 그러면 맞아. 알죠? 정이 틀렸어. 알겠죠? 정 그러니까 틀렸어.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그래야 맞는다. 3번 틀렸죠? 5번. 정이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이 완성된 후 을이 무역에 공유 지분을 매도하고 이전기. 이게 조금 어려워. 봐봐.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 봐봐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갑. 갑의 지분 얼마죠? 10분의 1이죠. 을의 지분 얼마죠? 10분의 3이죠. 그 다음에 병의 지분 얼마죠? 10분의 얼마죠? 6이죠. 알겠죠? 10분의 6은 얼마예요? 10분의 6은 얼마? 5분의 3이죠. 5분의 3.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가지고 있는데 정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시효취득했기 때문에 정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하고 을하고 병은 정한테 뭐를 해줘야 돼?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요. 시효취득이 이러면 혹시 기억나요? 전번 시간에. 취득쇼가 완성된 후 A하고 B가 있다. B가 20년 됐다. 완성된 후 A에서 C로 등기가 넘어갔다. B는 C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봐봐. 취득쇼가 완성된 후 그래서 줄고 취득쇼가 완성된 후 을이 무에게 공유 지분을 매도. 을이 무에게.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봐봐. 자, 봐봐. 이게 지금 을이 되고요. 이게 지금 뭐가 되죠? 무가 되죠? 그럼 여기가 누가 돼요? 정이 되는 거예요. 정이. 알겠죠? 그런데 어때요? 을이 끝이 얼마죠? 10분의 3. 10분의 3을 무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무한테 넘겼다. 이럴 때요. 무는 정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이미요. 여기에 지금 여기 봐봐. 지금 여기 갑을 병이 있을 때, 갑을 병이로 공유하고 있을 때, 정이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그래서 대지를,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시효취득을 했죠. 그래서 그 등기가 정 앞으로 완전히 가기 전에 10분의 3에 불과한 을의 지분이 무한테 이전됐다 이 말이죠. 그럼 무는요? 이 정이라는 사람은 10분의 7에 등기, 맞아? 가지고 있죠. 10분의 7. 그렇지 않아요? 무는 얼마고? 10분의 3이죠. 10분의 3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분의 7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것은 사법시험에서 똑같이 나온 우리 판례인데 원래 그 판례에서 얼마냐? 한 사람은 7분의 4, 한 사람은 7분의 3, 한 사람은 7분의 1, 한 사람은 7분의 4, 7분의 2, 7분의 1 이랬어요. 알겠죠? 그럴 때 7분의 1을 넘겼단 말이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런 말.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112번.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갑과 을. 그럼 봐봐. 갑의 지분 얼마예요? 갑의 지분 얼마? 이게 중요해. 갑과 을이라고 그랬죠? 갑의 지분 얼마? 여러분, 2분의 1이에요. 왜요? 갑하고 을인데 지금 분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 균등이야. 균등. 그러니까 각각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죠? 1번에 5분의 1 지분권자 을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을을 일단 얼마나 보자? 5분의 1로 보자. 아무 말이 없으면 얼마나 본다? 2분의 1, 2분의 1. 그런데 을이 5분의 1이죠. 알겠죠? 그러면 을은 줄과 갑의 동의 없이 그 말이 중요해. 그 다음 지분을 병에게 처분. 지분. 지분은 누가 한다? 각자가. 공유물이 아니죠. 공유물을 처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동의. 여기 지금 뭐죠? 지분. 지분은 누가 처분해? 각자가. 1번 틀렸죠?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누구한테 매도했다? 병에게 매도. 그래서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그랬죠? 그러면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 그럼 어디요? 줄과 매매 계약은 유효. 2번이 정답이에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 알겠죠? 왜요? 계약이잖아요. 계약. 있었어, 거기다가.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가능이죠?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 체결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갑의 지분이 얼마나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갑의 지분은 2분의 1이란 말이죠. 2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알겠죠?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못 해준다? 등기는 못 해준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조심해야 돼. 알겠죠? 이 말을. 계약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병이 X 토지를 불법으로 점하고 있다. 불법 점유 나왔네? 그럼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 보존에는 전부에 반한 청구죠? 그 다음에 또 뭐다? 맨 끝에가 뭐라고 나왔어? 여기는 또 손해배상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손해배상은 뭐다? 돈이네? 그러면 돈은 누가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줄고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맨 끝에 손해배상 청구 된다, 된다. 안 된다면 안 된다. 그래서 틀렸어. 알겠죠? 4번. 2분의 1 지분권자가 뭐 쓸데없는 거죠? 소수죠?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의 건물을 축죠? 여름 줄고 건물을 축죠?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축죠? 그걸 무슨 행위라고 그래? 무슨 행위? 여기 봐봐. 여기.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축제.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따라서 을의 동의 없이 그랬죠. 을의 동의 없이 그랬죠. 그러면 이 건축물은 적법이다, 불법 건축이다. 불법 건축.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된다.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네. 3분의 2. 그러면 과반수네. 누구의 동의 없이? 을의 동의 없이.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병에게 사용하게. 뭐다? 사용하게를 뭐라 한다? 점유. 무슨 점유? 적법 점유. 병을 뭐라 한다? 적법한 임차인이다. 이렇게. 적법한 임차인. 따라서 소수 지분자. 을을. 을은 병에게 토지의 인도라든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봐봐. 이런 봐봐. 네 문제를 딱 풀어보면, 네 문제를 풀면 어디서 지금 뱅뱅 돌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점유냐, 소수는 우리가 지분, 점유하려면 지분이 가반수가 있어야 되죠. 등기는 자기 지분만큼이죠. 알겠죠? 부당이득과 수렴이상은 뭐다? 그것도 지분만큼이죠. 그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를 준 경우하고, 알겠죠? 소수가 어떻게 하는 경우하고,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구별해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불법 점유 무효 등기. 그 다음에 관리라고 하는 거냐? 점유라고 하는 거 뭐냐? 지분의 과반수. 그 다음에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무슨 행위? 처분행위. 무슨 동의? 전원의 동의. 이것만 딱 여러분들이 지키면 된단 말이죠. 알겠죠? 점유냐? 등기냐? 돈이냐? 특히 돈은 뭐라 한다? 부당 이득하고 손해배상하고. 알겠죠?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지구상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113번. 지금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다 이론들인데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나와, 이제. 지금 우리가 109, 110, 111, 112는 아예 그냥 이걸 대놓고 문제를 내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보면 1번, 113번 1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어떻게 한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 주장, 다른 공유자. 한 사람. 우리, 여러분 봐봐. 보존은 뭐라고 했어? 보존은. 누굴 위해서? 전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건 한 사람을 위해서죠? 보존이다, 아니다?
아니다. 보증행위가 아니다. 1번 틀렸죠? 2번. 부동산 공유자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봐봐. 공유자 1인이, 공유자 1인 줄 거 봐. 공유자 1인이 지분을 포기했대. 그건 어디로 가죠? 그럼 그 지분이 얼만데요? 얼마? 이 사람이 포기한 지분은 얼마예요? 2분의 1이라니까요. 아무 말 없으니까. 어? 최소 단위가 몇 명이에요? 두 명. 2분의 1이라니까. 국가의 기속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이 말이죠. 자, 3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 이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청구한다. 이런 봐봐. 봐봐. 공유물 분할 청구죠. 자, 각 공유자는 단독 동그라미 분할을 청구해. 단독으로 분할을 청구해. 그런데 분할 협의는 써 거기다가 단독으로 분할 청구 밑에 써 분할 협의는 전원이 참여해야 이렇게 전원 분할에 관한 협의는 전원이 참여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난리가 나. 청구는 각자가 봐봐 우리가 갑을병이죠. 갑을병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을병이면 갑이 분할을 청구하죠. 그럼 누구를 상대로 분할을 청구하냐? 을병을 상대로 모두를 상대로 분할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는 각자가 누구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을 청구해. 그러니까 분할 협의는 누가 한다? 분할 협의는 전원이 모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아니고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4번.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4번이 정답이죠. 5번은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 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줄고 분할된 부분에 집중. 틀렸어. 자, 그럼 봐.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요. 갑의 지분이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그럼 지분은 뭐라 하죠? 지분은 등기하죠. 지분은 등기하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어. 저당. 지분은 등기하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럼 이 지분 위에 저당을 잡죠. 1억 빌려주고요. 그럼 어떡한다? 우리 이 저당권은 언제 소멸하죠? 저당권은? 저당권은 언제 소멸해? 채권이 소멸해야 되죠? 9,999만 9,999원을 갖고 1호인 남았어. 1호인 남았어. 1호. 소멸한다, 안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불가분성. 알겠죠? 그럼 봐. 그러니까 봐요. 이 지분은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거든요. 전부 위에. 그런데 지분 위에 저당권이 있죠. 이 저당권도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언제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불가분성. 그런데 봐. 그런데 돈을 변제 전. 변제 전에, 변제 전에 뭐가 됐냐? 분할이 됐어. 토지가. 변제하기 전에 분할이 돼. 그래서 분할이 돼가지고 갑의 지분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 이렇게 분할이 됐어. 그러면 A의 저당권, A의 저당권은 어디로 가는가? A의 저당권은 어디로 가는가? 알겠죠? 어디로 간다? 공유물 어디에? 전부 위에. 전부 위에.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만큼 미친다. 돈도 안 받았으니까. 아무리 분할돼도 필요 없어. 왜? 분할되기 전에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쳤죠. 돈 다 받을 때까지는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는 거지. 분할된 부분에,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집중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요, 113, 결사 113번의 정답 몇 번이죠? 옳은 것은 4번. 114번은요, 옳은 것은 1번.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이죠. 이러면 줄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허락받은 점이죠. 이걸 누구라고 그래? 적법한 임차인 소수 공유자는 그 점유가,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합유자가 사망자, 합유. 줄고, 약정이 없는 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 뭐죠? 합유 지분은요, 상속되지 아니한다. 상속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합의는 뭐죠? 계모임이죠? 이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엄마가 있어. 어? 엄마가 있는데요. 엄마가 계모임 가는데 엄마가 사망을 했어. 그러면요, 그 집 아들내미랑 딸내미가요, 엄마를 상속했어요? 엄마 친구들이요? 가가지고 가라오케 가가지고 춤추고 있는데 같이 상속해서 가니까 계모임이에요? 상계하면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는 상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건 계모임만 얘기한 것이고, 사업.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요? 아빠가 세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이죠. 사업이 잘 때 아버지가 사망했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재산권이니까 재산권이니까 그 자식들한테 우리 물려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뭐죠 친한 사람들끼리 사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한 사람이 사망해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내미가 상속해서 같이 공동체를 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려면 약정이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해. 약정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약정이 없죠. 원래 상속 안 돼. 알겠죠? 그런데 약정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계모임, 하나는 사업을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계모임을 상속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속 안 돼. 그런데 사업 같은 경우는 상속을 해가지고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3번.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되는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 있을 수가 없어. 3번에다 써. 교회 분열은 인정 X. 교회 분열은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 X. 교회 분열은 인정되지 않아. 했어요? 또 거기다 써. 뭐라고 쓰냐. 교회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거기다 또 뭐라고 쓰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일부가 탈퇴 시. 일부가 나가죠? 교회에 나가죠? 일부가 탈퇴 시, 교회 재산은, 일부 탈퇴 시,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 잔존, 남아있는 이 말이죠? 잔존 교인들의 총유.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다. 이런 말이죠. 잔존 교인들의 총유다. 이렇게. 4번은요.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해금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렸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에요. 우리 이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죠. 봐봐요.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도로죠. 공로죠. 공로가 이렇게 있고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네 사람이, 세 사람이 분할을 해. 그럼 원래는 토지 가액의 비율로 분할을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지분의 비율하고 면적비율이 원래 동일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하면은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고 병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다르잖아요. 가격이 다르면 누가 여기를 가지려고 했어? 여기는 좋은데 형, 맹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가지려고 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나누고 나서 병만 유리하니까 병이 갑하고 을한테 돈으로 계산해 줄 수 있어. 좀 더 돈을 줄 수 있어. 알죠?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면적을 달리해. 이 사람은 제일 싸니까 땅을 더 많이. 여기는 좀 더 적게. 알죠? 갑을 병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딱 분할하고 나니까 갑하고 을하고 황당하죠? 어? 나는 맹지인데? 나는 너 형인데? 이렇게 여기서 맹정이 되려면 골치 아프잖아, 이게. 땅도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하고 우리 말하냐.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갑하고 우리, 야, 병 너희가 다 갖고 우리한테 돈으로 계산해 주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읽어봐.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된 공유자, 즉 병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 갑을에 대하여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너 다 갖고 우리한테 돈으로 줘. 할 수 있다. 5번.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봐봐요.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출고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첫 번째 맨 끝에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죠. 점유는 얼마가 돼야 돼? 과반수.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 소수 지분권자 이퀄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이퀄 불법 점유자라니까. 이 말이 불법 점유자라고. 이런 불법 점유자는 무슨 행위? 보존 행위. 누가?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보존 행위다. 이렇게. 자, 116. 1번. 114의 1번. 115는요? 1번.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 불법 점유 딱 나왔네. 그럼 맨 끝에를 먼저 봐. 불법 점유죠? 손해배상인지 반환청구제를 봐. 물어놨어? 반환청구죠?
그러면 이제 다시 완전 불법으로. 불법이란 말이 있으니까 뭐를 해야 돼? 각,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 보존행위 누가? 각자가 지분만, 각자가 뭐? 전부. 그래서 공유자는, 공유자는 단독으로 각자, 전부 동그라미. 반환청구 이렇게. 1번 맞죠? 2번.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말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뭔 위에? 자기 뭐 위에? 그걸 항상 보라고. 아무렇게나 읽지 말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분하고 공유물하고 조심하라고. 지분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한다. 각자가 지분은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 동의받지 않고 저당권 설정을 바로 뭐라 한다? 처분행위라고 그래. 어?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누이 있으면 봐봐 여기. 저당권이 뭐예요? 저당.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민청에서 우리 뭐가 나와?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 나오죠. 처분행위는 뭐가 나와? 물권행위죠.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처분행위죠. 채권 양도, 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처분행위잖아요. 어? 여기 지금 여기 봐봐. 지분을 뭐 할 때? 뭐 할 때? 눈이 선 봐. 뭐라고 돼 있어? 처분이라고 돼 있네. 그건 누가 한다? 다른 사람의 동의 받아 안 받아? 어떻게 한다? 각자가 한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지분, 지분. 자신의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다. 이 말이잖아요. 저당권 설정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 이퀄 처분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에 지분에 대해서 뭘 한다? 처분행위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만약에 지분이 아니고 뭐라고 나오면 공유물, 공유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알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했잖아요. 내 지분에다가 저당 잡으려고 그래. 그런데 은행에서요. 빨리 오라고 그래요? 다른 공유자 동의 받아 오라고 그래. 왜요? 나중에 뭐 하기로 했어요? 경매할 때 거치 아프거든요. 지분만 경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아무도 경매 안 들어와. 왜 아무도 경매 안 들어올 거야? 지분 경매하면? 어? 지분 경매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져. 왜? 아무도 경매 안 들어오니까. 왜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우선 매수청권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경락을 받아. 그럼 내가 만약에 3억짜리인데 어떻게 하면 그 공유, 그 사람의 지분이 3억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2억 5천에 경락을 받죠? 그러면 다른 공유 지분권자가 먼저 물어봐, 그 사람한테. 알았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3억, 2억 5천에 경락을 받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분이라는 것은 다른 공유자한테 하나 몰아주는 게 좋잖아요. 그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다른 지분권자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이 돈 주고 살래? 물어봐.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한테, 뭐죠? 2억 5천에 저 지분을 가져가라 할게, 이렇게. 그러면 또 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공유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우선 매수에 가져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딱 들어오죠? 그러면 누가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히 이 사람이 살 건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지분권자는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왜? 계속 어떻게 돼요? 유찰 되면 어떻게 돼요? 지분이 떨어지면은 이익의 손해에 자기는 이익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유에, 하나는 공유가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저당권에서 경매됐을 때는 또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분에 대해서 저당을 잡을 때 뭐라고 나오냐. 은행 같은 데 딱 가면 이론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지분에 대해서 저당을 잡을 때 다른 은행권에서 뭐냐? 타 공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경매할 때 어떻게 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을 잡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가지고 경매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줄고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거기까지. 이것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법정 그대로예요. 4번은요. 공유자 간의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 줄고 이미 협의가 성립 그것을 뭐냐? 협의상 분할이라고 그래요. 한번 협의가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못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할 수가 없다고. 알겠죠? 재판상 분할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5번은요 재판에 의해서 분할하죠.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대금 분할이 뭐냐? 경매요. 경매가 아니고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5번 틀렸죠? 116번은요 옳은 것은 1번 수인이 조합체 그것을 뭐라 한다? 합유라고 그래. 합유 조합. 그래서 조합체 줄 것이고 바로 옆에 합유가 되고 법이라니 사단 줄고 법인 사단은 명태 총유가 돼. 총유. 총유에다 써 지분 X.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총유는. 2번
공인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려면 지분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다른 공인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이 맞죠? 2번 틀리고. 3번, 합유 지분은 합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처분 동그라미, 처분 전원의 동의예요. 합유는 지분은 있으나 전원의 동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해봐. 이런 봐, 처음에 얘기할까요? 여고 동창생끼리요, 10명에서 개모임을 하고 있어. 잘 만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백화점 가지고 자기 또, 자기하고 또 친했던 옛날 또 여고 동창에서 만났어. 그래서 우리 10명 모임을 하고 있다. 누구 하니 영자, 말자, 숙자, 이기자, 죽이자, 너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다. 하니까, 야, 나는 살리자니까 나도 가지고, 나도 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살리자, 너 기다려. 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주기자한테 물어볼게. 그 주기자한테 와서 물어봐. 주기자가 뭐라 그래? 나는 죽어도 죽이면 죽였지 못한다 하죠. 왜? 그래서 우리 딱 보면 개모임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다 해서 무조건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죠.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 자기 멋대로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전원에 동의가 있어야 돼. 3번, 합유 지분은 합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처분한다. OX 안 된다 이 말이죠. 4번, 총유도 어떻게 하죠? 전원의 동의라고 했죠? 총유도 합유나 공유와 같이 지분권을 가지냐? 틀렸네 벌써. 총유는 지분권이 있다 없다? 없다. 뭘 보라고 그랬죠? 교회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목사와 틀어져서 나올 때는 벽돌 한 장 들고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분권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만 틀렸어. 처분 동그라미 처분 사원총의 결의. 지분이 없으니까 전원이란 말이 필요 없어. 사원총의 결의 플러스 단체 명의로 처분해. 사원총회 결의 플러스 단체 명의로 처분을 해. 5번,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합유물을 처분 변경이죠. 이런 합유는 뭐가 똑같냐? 써 거기다가 합유 공유와 동일. 공유하고 똑같아 합유는. 그래서 뭐다? 보존에는 각자 가고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로 해.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해. 그러니까 합유는 공유 관계가 뭐하고 똑같아? 공유하고 똑같아. 알겠죠? 공유하고 똑같아. 그래서 뭐란다? 합유물의 지분의 과반수가 아니고 처분 변경. 변경이니까 뭐가 된다? 전원의 동의. 이렇게. 여러분,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